이제 개콘 얘기를 살짝 하고 있는데 각자가 꼽는 그 좀 인생 캐릭터라고 할까요? 이렇게. 뭐 이제 정종철 씨 하면 옥동자, 맞박이 뭐 굉장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본인이 생각하는 최애 캐릭터는 뭡니까? 그래도 옥동자죠. 아, 그렇죠. 맞박이는 정말 큰 웃음을 드렸지만 옥동자는 아무래도 이제 저를 잊게 해준 캐릭터고 제가 정신대 자꾸 옥시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죠. 저한테는 되게 감사한 캐릭터고 아니 하루에 행사를 6군데 다녔어요? 그때 당시는 뭐 옥동자 가발 딱 저런 거 하나 딱 쓰고 그냥 가야서 도는 겁니다. 그냥 부산 제일 끝에서부터 찍고 쫙쫙쫙쫙쫙쫙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6군데까지 딱 찍고 그때 당시는 진짜 인기가 많아가지고 친구들이 막 원빈 이런 애들 아 진짜? 우리 집에 놀러 오고 친구랑 원빈이라고요? 원빈 씨 동갑이죠? 그죠? 네 맞아요 우리랑 동갑이야 원빈이랑 팬티 팬티 그래서 같이 위에 게임하고 그때 당시는 원빈이 별거 아니었습니다. 원빈 씨랑은 가끔 연락하세요? 지금도? 아니지. 그때는 가을 동안 찍은 지 한참의 공백이 긴 때. 난 옥동자를 한참 하고 있을 때. 그때니까 뭐 내가 뭐 저기 간식도 사주고. 원빈한테 간식을 사주고. 그러다가 내가 이제 영화를 찍을 때가 된 거야. 영화를 찍는다. 그래서 뭔 영화를 찍어? 뭔 영화를 찍는데 딱 그냥 원빈. 아, 요번에 갈갈이 패밀리와 드라큘라를 이제 처음으로 찍는 겁니다. 네. 그 영화를 찍을 때 나도 영화를 찍는다. 그럼 너 뭐 찍냐? 나는 저기 태극기 휘날리며 이런 거예요. 그래. 너 많이 휘날려라. 너 많이 휘날려라. 많이 휘날려. 열심히 휘날려봐. 휘날려봐. 내가 이제 한참 또 연락이 좀 끄덕끄덕해 휘날리더니 한동안 연락 안 되다가 한번 모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나중에 이제 영화를 또 찍는다는 거야. 그래서 뭔 영화를 찍냐? 그랬더니 아저씨. 아저씨 찍냐? 여기서 끝났다. 나중에 아저씨. 그러고 나서 걔랑 나랑 아저씨 사이가 됐지. 아는 아저씨. 너무 재밌다. 라임짜로서. 라임이 휘날리다가 이제 아저씨가 됐어. 어머니 아저씨가 됐어. 아니, 그래도 오랜만에 그 뭐 이렇게 나오신 김에 유행어 한번 좀 퍼레이드 한번 쑥 한번 좀 해주세요. 아, 갑자기요? 예, 한번 더. 옥동자 한번 느껴보세요. 아니, 굉장히 많잖아요. 예. 먼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옥동자. 얼굴 잡아 생긴 것들에 잘난 척 하기는 적어도 내 얼굴 정도는 떼지 떼지 눈썹이 계속 이렇게 해놓은 거야 눈썹. 그다음에 이제 뭐 예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이거 재밌었죠. 사랑하는 온곡 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큰 꿈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톡톡 발전시킵니다. 야 저쪽에서 계속 땅 파는 놈 누구야 데려와 진짜. 마이크 없어도 된다. 옥장군 나 말하시죠. 옥장군 본인은 옥장군이야. 승현 씨는 아내분 때문에 유행어를 만들 수 없다고 하는데 왜요? 지금 아내가 이제 출판사에 있었어요. 편집자. 이제 운동책 쓰면서 이제 인연을 맺게 됐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약간 직업병이 뭐냐면은 맞춤법 틀리는 꼴을 못 보고 은어, 속어 이런 거 쓰는 걸 못 봐요. 왜냐면 나중에 뭐 교정도 보고 이런 일을 하니까. 근데 이제 새로운 코너 짜는 거 얘기하다가 보면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아, 나 정말 아파 뒤지겠다 막 이러면 정색다 가면서 오빠 뒤지다는 없는 말이야. 뒤지다는 돼지다가 맞는 말인데 돼지다조차도 죽다를 속되게 잃은 말이 돼지다야. 와. 오빠 안 썼으면 좋겠어. 만약에 정말 그런 말을 써야 되겠으면 힘들어. 매우 힘들어. 또는 아빠 죽겠네. 뭐 이렇게 얘기를 받아요. 아빠 죽겠네. 기술 나쁘다고 해야지. 아빠 죽겠네로 받고 야 그럼 재미없지 않냐? 너 나한테까지 이렇게 빡세게 왜 이래? 힘들게! 빡세게는 힘들게! 잘못된 속된 표현이라고! 힘들게로 바꿔줘! 야. 그러면 너 진짜 극혐이다 그러면은 매우 싫어하거나 미워한다는 뜻이야! 그렇게 바꿔! 야 말 한마디 한 번에 극혐해! 그래서 야 내가 이런 말을 쓰던 말도 쓰든 말든 책을 할 때는 든 가서 이렇게 내가 그러고 나서 우리말 겨루기 나가서 1등하고 달인 되고 그랬어. 우리말 실력으로. 그러니까요. 우리말 실력은 정말 일취월장 돼서 늘었는데 개그가 약해졌어요.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맞아. 자 우리 그 김준현 씨 유행어 굉장히 많잖아요. 유행어 많죠. 가만있어. 조합을 잘해야 돼.
흥부랜돌 보면 고랑 안 되겠다 사람 불러야겠다 그치 맞지 아주 센스쟁이 오늘 나랑 저녁에 안 돼. 아유 잘해 확실히 잘하시네. 김준현 씨는 네. 요즘 인생 캐릭터가 네. 맛있는 녀석들 그 캐릭터가 아닌가 싶어요. 아, 진짜. 아니 5년째 사랑을 받고 계신데 네. 저희 네. 남편이 김준현 씨 맥주 마시는 법을 따라한다고. 아예예 예, 예. 진짜 맛있게 드시더라고. 그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게 뭐야? 맥주 마시는. 그거는 저는 일단 낚시를 좋아하니까 밤 낚시하고 잠깐 하고. 딱 자고 푹 자고 눈뜨면 11시 12시에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집으로. 그럼 그 눈뜬 순간부터 물을 한 모금도 먹지 않아요. 시작입니다 이게. 물을 한 모금도 먹지 않고 살짝 덥게 와요. 2시간 정도 음성에서 서울까지. 집에 들어가서 냉장고에 있는 맥주를 냉동실에다 넣고 닫고 샤워를 하는데 거기서 약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죠. 덥죠? 죽을 것 같아요. 여기 쫙쫙 말라요. 쫙쫙 말라. 이렇게 무시적인 맛일 것 같은 게 꾹꾹 참고 쓱 하고 가만히 있어요. 탁을 딱 시키고 선풍기 미풍으로 탁 키고 러닝 셔츠만 탁 입고 하고 이제 샤는 거. 못하지만 먹고 싶다. 이게 맥주 광고지 뭐야? 이게 맥주 광고지.